자, 여러분, 이번에는 발의 두 번째 임금,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무왕은요, 발의 건국자 대조영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대무예입니다. 자, 어릴 적에 자, 아버지의 그 험난한 건국 과정,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발해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임금의 묘호에 이렇게 무자가 붙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이 왕이 뭔가 군사적인 공적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 발해는요, 무왕 때가 되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주변의 많은 부족과 이게 부족을 정복하면서 이제 발의 영토를 북만주 일대로 막 넓혀갑니다. 그다음 이제 이 과정에서 바다 건너 일본과 727년에 수교를 맺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무렵에 이제 발해가 이제 이렇게 점점 영토를 확대해 나가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 발해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뭘 합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 바로 이이제이라고 하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한다. 자, 전형적인 어떤 이간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당나라 조정에서는 원래 이 흑수말갈이 이 말갈 부족 중에서도 여러 말갈 부족 중에서도 상당히 좀 이게 강성한 말갈 부족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발해와도 관계가 원만했던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흑수말갈을 자꾸 이제 공작을 한 거죠. 꼬드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흑수말갈과 발해를 뭡니까? 이 대결시키는 모양새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무렵에 무왕은 발해 지도부는 자, 이 흑수말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흑수말갈을 들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수말갈을 치는 임무를 왕의 동생이었던 대문예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문예의 생각은 형님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흑수말갈을 들이친다는 얘기는 당과 서로 이제 뭐 관계가 상당히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이 발해가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과 정면으로 맞서서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과 동생 사이에 이제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결국 이 대문예가 무왕의 노선에 반발해서 당으로 망명 투항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왕은 흑수말갈 장군을 보내서 이제 흑수말갈을 공격해서 제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당나라로 도망가 있는 왕의 동생 이 대문예를 당나라 조정에다가 송환 돌려보내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당나라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이 대문예의 송환을 거절했죠. 자, 무왕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이 발의 어떤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주어서 양쪽으로 하나는 주력은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산동반도의 덩저우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제 발해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내륙으로 치고 들어가서 등주의 지방관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당나라를 혼쭐을 낸 다음에 철수를 하죠. 또 이제 군대의 또 한쪽은 요서 지방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이제 설마 당나라는 발해가 직접 당나라의 본토를 이렇게 치고 올지는 몰랐던 거죠. 상당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이제 직접 공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당나라는 신라 이 신라에게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요청을 받은 신라가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자, 바로 이 2대 무왕 때는 발해가 당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둘 정도로 발해가 이 용맹을 사방에 떨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대 무왕이었습니다.